한층 업그레이드된 화려한 비주얼과 남다른 스케일. 더욱 거대하고 강력하게 돌아온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극장가를 휩쓴 핫한 신작 VOD 퍼스픽님 업라이징. 지금 바로 만나보자.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던 외계 종족 카이주와 이에 맞서는 거대 로봇 예거의 전쟁이 끝난 후 10년 뒤. 과거 전쟁에서 인류를 구하고 전사한 국민 영웅 스타커의 아들 제이크는 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크는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버려진 부품들로 자신만의 예거를 만들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15세 소녀 아마라였다. How old are you? I'm about to kick your ass. Let's take a second. Back up. Back up. You build this thing yourself? What do you think? I think I can sell your little toy for a whole lot of money. Scrapper's not a toy, and she's not for sale. You led them here? It's impossible. 그러나 감탄의 순간도 잠시. 불법으로 만든 스크래퍼는 이내 방위군 예거에게 발각되고. Pilots of unregistered Jaeger. This is the Pan Pacific Defense Corps. Power down and exit your comm pod.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따돌렸지만 둘은 끝내 나란히 유치장 감금 신세를 지게 된다. Why did you build it? I built her because one day they're gonna come back. The Kaiju. And when they do, I'm not gonna be stuck waiting for someone else to come save my ass.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제이크에게 누나 마코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결국 제이크는 예거 파일럿 레인저로 복귀하고 덩달아 아마라 역시 훈련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복귀한 제이크는 옛 동료 네이트와 재회하지만 서로가 달갑지 않고. How you doing, Nate? It's Ranger Lambert. Are you having a laugh? Hey. 아마라는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지내며 무리에서 갈등을 빚는다. 한편 예거를 드론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샤오 그룹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에 나서고, 결국 이사회는 드론의 투입을 승인하는데, 그러나 투입되던 드론 예거가 쉐토돔에 도착할 무렵 갑작스런 기능 이상과 함께 카이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What's happening? Are those Jaegers? No, they're drones from Shao Industries. What are they doing? I don't know. They just went crazy. 사령부는 곧 드론 예거의 배후에 중국의 거대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만 사태는 이미 심각해진 상황. 세 마리의 카이주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지구는 다시 종말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한편 제이크는 전멸하다시피 한 레인저들을 대신해 훈련병들을 적진에 투입시키기로 하고. This is our time. This is our chance to make a difference. Now help me save the world. Let's do this. 최종의 파일럿과 예거 군단은 적들의 공격에 사상 최대의 반격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메가 카이주의 등장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well, he's pretty big. 강력하게 진화한 사상 최강의 적과 거대 로봇 군단의 끝나지 않은 전쟁. 과연 인류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퍼시픽님 업라이징은 SF 영화 사상 최대 크기 로봇들의 등장과 함께 스펙터클한 액션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높이 82m의 리더 집시 어벤저를 비롯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77m 세이버 아테나, 원거리 전투에 능한 73m 가디언 브라보, 파괴력이 막강한 71m 브레이서 피닉스까지. 지난 시즌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거대 로봇들이 개성과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돌아왔을 뿐 아니라 12m의 귀요미 히든카드 스크래퍼와 정의의 집행자 노벤버 에이젝스 같은 새로운 로봇 캐릭터들 또한 영화 팬들의 심장을 어택한다.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한 퍼시픽님 업라이징의 명장면. 외계 종족과 거대 로봇 군단의 액션 씬을 이 영화의 핫씬으로 만나보자. 퍼시픽님 업라이징의 핫씬은 바로
메가 카이주와 예거 군단이 펼치는 전투 장면이다. 더욱 강력한 위력을 과시하는 사상 최강의 적의 등장으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메가톤급 전투가 펼쳐지는데, 초거대 로봇 군단의 총력전에도 끄떡하지 않고 한 번에 그들을 제압하는 메가 카이주. 그리고 고층 빌딩을 부수며 이를 무기 삼아 싸우는 거대 로봇 군단의 대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선보이는 메가 카이주와 그를 제압하는 예거 군단의 화려한 액션씬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사상 초유의 압도적 위용과 최첨단 전투 스킬로 중무장한 초대형 로봇대. 전보다 막강해진 외계 몬스터 카이주의 역대급 전투. 퍼시픽 림 시리즈의 두 번째 신화, 퍼시픽 림 업라이징.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시라.